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해자와 짜고 부풀린 합의금을 나눠 가진 공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.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부모 행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사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전투비행단 수사관이 피해 여성에게 이상한 제안을 한 건 지난해 10월. 합의금으로 1,000만 원을 요구하겠다는 여성에게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며 액수를 두 배 더 늘리라고 유도한 겁니다. 가해자 측 부모를 설득해주는 대신 수고비로 절반을 떼어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. 전화와 문자로 피해 여성의 부모 행세까지 하며 합의금을 부풀려놓고 앞에선 정상 참작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. 피해자도 조종을 하고 부모도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용을 하면서 이 금액을 갈취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결국 피해 여성은 합의금 1,90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900만 원이 수사관에게 돌아갔습니다. 공군본부 헌병단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해당 수사관은 최근 구속된 상태로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육군 병사가 낸 합의금 7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저희 내사를 통해 포착을 했습니다. 군 검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며 엄정히 의법 처리할 예정입니다. 군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